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짤방 사진관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최근에 마인크래프트 1.16 스냅샷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레딧도 아주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게시물들이 1.16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아주 넘쳐 흘러요. 오늘은 또 어떤 꿀잼 짤방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한번 살펴봅시다. 방금 내 아이들에게 마인크래프트 상자와 엔더 체스트를 한 셜커 상자를 완성했습니다. 이야, 얘 고퀄인데? 이거 나무를 직접 만드셨나 보다. 이게 셜커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대로 만드신 것 같거든요? 야, 이쁘다. 근데 뭐 실제로 열리고 그런 상자는 아니겠죠? 만약에 그런 거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생존 중인 마을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마을 하나 잡아가지고 정착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조그만 마을 하나 띵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런 느낌 했지만 긴 시간이 흐른 뒤 두둥. 와, 뭐야? 이건 뭐 여기다가 성을 만들어 놓으셨네? 진짜 약간 그 변두리 시골 성 같은 느낌으로다가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다. 어떻게 보면 약간 포켓몬스터 마을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밭도 있고 그리고 농사. 야, 디테일 봐요. 풍차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분위기 지대로다. 약간 한적한 시골성 느낌이 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약간 전원 생활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뭐야? 나 이거 그냥 주민인 줄 알았는데 주민 동상이었네. 그리고 그 밑에는 이거 뭐야? 골렘 신전인가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야, 되게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다. 나중에 이런 마을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진짜. 네더라이트 갑옷 도구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더라이트 이거 분명히 다이아 상위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까무잡잡하니까 좀 밋밋했었는데 다이아 업그레이드 장비 느낌으로 이렇게 색깔 다이아 색깔 꺼주면은 확실히 끝판왕 장비 느낌 좀 날 것 같거든요. 확실히 네더라이트는 비주얼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긴 해. 새로운 뒤틀린 블록은 수중 제작이 좋습니다. 맞네. 제가 저번에도 이게 바다 신전하고 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그 뒤틀린 숲에서 나오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영어 랜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진짜 신전 느낌 나네. 야, 이거 괜찮다. 이 뒤틀린 숲의 아이템들은 확실히 수중 건축할 때 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집입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은 뭔가 유령의 집 같은 느낌 확 들지 않나요? 색깔이 초록색이라 그런지 유령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집, 뭐 사탄의 집. 빨갛다 보니까 안에 막 악마가 살 것 같고 굉장히 저주받은 집 느낌이 많이 납니다. 둘이 또 같이 있으니까 약간 시너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각자의 매력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로마 콜로세움. 와 디테일 미쳤다.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 블럭 만들어가지고 띵 이런 식으로 에디터 써가지고 두른 느낌인 것 같죠? 근데 그렇다고 쳐도 여기 안에 띵 들어오니까 그 로마 콜로세움 느낌이 살짝 나. 새로운 블록으로 만든 네더 요새.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야, 요거지. 그 제가 생각했던 그 딱 이미지와 맞네요. 약간 악마의 재단, 악마성 같은 느낌이 싹 살아있어요. 안에 여기다가 네더 보스 같은 거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진짜 마왕 같은 거 하나 딱 넣어주면은 그야말로 지옥이 완성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네더라이트 갑과 도구는 훌륭합니다. 역시나 좀 약간 밋밋해. 다이아보다 더 좋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색깔이 그냥 검은색으로 좀 많이 칠해져 있어가지고. 저의 새 집입니다. 약간 미술관 느낌으로 만들어놨네요. 근데 이거 너무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집이 크기는 큰데 옆에 공간이 너무 없는데요? 이거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서바이벌이지 않을까 싶네요. 불에 타지 않는 보트는요 1.16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맞네. 이제 이 크림슨 나무로 만든 보트로다가 용암 이렇게 헤엄쳐서 다닐 수가 있겠는데요? 야, 이거 좀 신박하다. 이거 본격 용암 투어도 다닐 수 있겠어요. 뭐야, 데이비 존스야 이거? 아니, 이거 노리고 만든 거겠죠? 아니면은 그냥 그 텍스처 팩으로 이렇게 수정한 건가? 진짜 문이 이런가요? 문을 안 만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하여튼 만약에 이런 거라면은 진짜 영락없는 데이비 존스 느낌이 나긴 합니다. 저와 제 아내의 도시.
볼링장 최신 추가. 최신 볼링장이네. 오, 영락없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락 볼링장 느낌인데요? 아 이거는 뭐 텍스처백 같은 거 깐 건가 따로? 이야... 실제로 이렇게 볼링장 굴릴 수 있으면은 너무 낭만이겠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이 볼링장 한번 놀러 가보고 싶네요. 그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또 호글린 있잖아요. 이거 뭐랑 약간 닮았나 했더만 영락 없는 하쿠나 마타타. 라이온킹 품바인데 이거? 어? 멧돼지 느낌 딱이야. 아 실제 품바가 이렇게 있다면은 아 휴지탄으로 꼭 데리고 가고 싶네요. 고대 파편이 드물게. 아 지금 고대 잔해를 구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 밑에 기반항 깔려있고 위치를 살펴보시면은 진짜 몇 개 없다 고대 잔해. 이게 딱 고대 잔해들 개수거든요? 네더라이트 풀세트 맞추려면은 고생 좀 하겠는데요? 다이아보다 만들기가 훨씬 어려울 것 같아. 아, 왜냐면 장비 한 개 만드는데 고대 잔해 이거 네 개나 들어가는데. 아 빡세다 빡세. 와 이거 얻을 수 있을까요? 좀 걱정되는데? 벽난로가 조금 더 마술처럼 되었습니다. 뭔가 해리포터에서나 좀 어울릴 법한 뭔가 마법의 집 느낌이 좀 나네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푸른색 불꽃 나오게 좀 약간 신의 한 수 같기도 해. 이뻐. 방화 기능이 있는 네더라이트 갑옷은 OP입니다. 일단은 인챈트 박은 것 같거든요. 보니까 화염 저항 달아놨네요. 그 상태에서 쭉 내려가면은 오 데미지도 안 입고 거의 뭐 용암을 물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에너지가 달긴 다네? 아 근데 이거 아파가지고 어디 이동하겠나 빨리? 하루 종일 걸리긴 하겠다 어디 하나 이동하는데. 와! 세트! 맞네! 1.16 업데이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샌즈까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샌즈를 그냥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와! 야 이거 아이디어네. 이거 파란불을 활용을 해서 불타오르는 샌즈의 눈을 만들었거든요. 와! 샌즈! 아... 언더테일 아시는구나. 참고로 1.16 샌즈 겁나 멋있습니다. 나는 파란불을 보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파란불 보자마자 바로 샌즈각 잡아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버렸네요. 이거 진짜 이 정도면은 샌즈 타워 느낌으로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쁠 것 같긴 하다. 나는 멋진 새 블록으로다가 모던 네더 침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보라색과 좀 약간 청록색이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오히려 약간 진짜 옛날 침실 같기도 하고요. 색깔이 보라색? 자주색으로 이렇게 깔려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네더 침실 어떤 거 같나요? 약간 지옥 전용 침실 같은 느낌이 있어 약간. 아 역시나 이거 저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네더라이트가 그 텍스처 좀 다시 바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아 네더라이트는 약간 금 섞여있고. 나 이거 이쁘다. 뭔가 과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이아 섞여가지고 포인트가 되거든요. 요 정도면은 확실히 화낭 장비 느낌 좀 살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 네더라이트는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아쉬워 진짜. 새로운 업데이트로 아름다운 마법의 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야? 그냥 블록들 이렇게 쫙 꽂히는 거 깔았을 뿐인데 순식간에 그냥 뭐랄까 마법의 숲이 되어버렸네요. 부금도 신비한 거 깔아주니까 느낌 쫙 사네. 괜찮은데? 오 1.16 반반 하우스 거의 뭐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느낌으로다가 완벽한 반반인데? 이렇게 보면 약간 뭔가 합성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대비가 확실하게 되네? 느낌 있다. 와! 새로운 1.16 황천 업데이트 피글린 요새? 뭐죠? 네도 요새를 그 뭐야? 진짜 아까보다 더 퀄리티가 돌았는데요?
이거는 레알 마왕성이네. 오, 여기 어디 막 정상 같은데 한번 딱 그 의자 만들어 놓고 앉아있고 싶다. 그렇다면은 약간 마왕 코스프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크 짤방 상영과 좀 뭐랄까, 예, 1.16 업데이트를 위주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직 뭐 업데이트 될 게 많다고는 하는데, 예, 이게 또 실제로 야상에 나왔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